응? 1등 따라하다 보면 10등이라도 한다고 몸살이를 따르고 풉니다. 근데 잘한 거야. 응?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따라서 해야 돼. 그래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어. 예. 공부하다 보면 하루 종일 한 과목만 해도 부족한데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막막해요. 그쵸? 그건 뭐 저도 지금 그래요. 저도 한국사도 가르치고 관세법도 가르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쉽지는 않아요.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다 선택이 없어졌고 다 필수잖아요. 모든 과목에 똑같은 시간을 배분한다. 이런 원칙이 있어야 돼요. 아, 근데 어떻게 합니까? 난뭐 어떤 과목이 더 부족한데. 예를 들어 뭐 관습이 부족하다.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. 만약에 이제 다섯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? 근데 이제 하루에 12시간이 주어졌다. 다섯 과목을 다 해야 돼. 뭐 실제로는 뭐세 과목, 두 과목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사실은 다 했었거든요?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. 잘 들으세요. 12시간 주어졌는데 다섯 과목이 남아있다고. 그러면 2시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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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간. 그럼 총몇 시간이에요? 10시간이죠? 그럼 2시간 남죠? 이때 부족한 거를 보충하는 거예요. 그거는 어떤 과목 해도 상관이 없는데 보충하는 시간이 이렇게 2시간이 필요해요. 이거는 정하지 마시고, 무슨 과목에 정하지 마시고, 매일 이 정도를 남겨두셔야 돼요. 근데 만약에 하루에 10시간이 있는데 네 과목을 공부한다 그러면 2시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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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나머지 2시간은 이거는 보충 시간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. 저는 매일매일 그렇게 했어요. 그래서 늘 정해져 있는 스케줄은 다 하고, 그리고 2시간 지나면 그래서 무조건 다른 과목으로 넘어갔어요. 아, 좀더 해야 되는데, 뭐 이런 미련 가지지 말고, 바로 넘어가시고, 그 다음에 마지막 2시간 있잖아요. 보완 시간, 보충 시간. 그때 하면 되니까. 그래서 어떻게든 그날의 목표를 다 하고 넘어갔어요. 근데 그 다음날 거를 미리 그 전날 그 목표를 세워두는 게 좋아요. 그 다음 다음날, 이 며칠 뒤도 우리는 목표를 세워도 잘못 지키거든요? 그리고, 아니, 그 다음날 좀 몸이 안 좋으면 어떡할 거야. 그러니까 사실 바로 전날 자기 직전에 페이지 수 써놓고, 그냥 목표장이나 목표 페이지를 적어놓고, 그리고 잠들면 돼요. 저는 항상 책상에다가 다음날 볼 거를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리고 잤어요. 그러면 이제 아침에 탁눈 뜨면 바로 볼수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래야지 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? 이러면 벌써 이상한 거예요. 저는 왜 모든 과목을 다 봤냐면 사실은 저는 다섯 과목은 아니었고 관세 시험 볼 때는 네 과목씩이었는데 저는 네 과목을 무조건 다 봤어요. 하루에. 매일매일. 그게 왜냐면 여러분 그 시험 보는 순서 있잖아요. 예를 들어 뭐 국어, 영어, 국사, 관세법, 회계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순서를 좀 바꾸는 분들도 있고요. 저는 그 순서대로 그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했어요.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전환이 잘 되도록. 그러니까 이 과목 다음에 저 과목으로. 예를 들어 뭐 영어에서 회계로 넘어간다 할때 영어 마인드에서 회계 마인드로 딱 바뀔 수 있게끔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공부한 거예요.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건 재미가 좀 없을 수 있어요. 좀 많이 나가지 못하니까. 그렇지만 저는 그 매일 하는 거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매일 하는 거는 파워풀해요. 그리고 또 매일매일로 그렇게 또 해놓으면 조금 보지 않는다? 왜냐면 하루에 2시간밖에 안 되고 막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뭐 이렇게 뭐 루즈해지고 뭐 그렇게 지루하지 않아요. 무지하게 열심히 해요. 하루에 만약에 여러분이 국사를 막 5시간 한다, 6시간 한다. 여러분 5시간, 6시간 동안 집중해서 못해요. 그중에 하나 시간 날린다고. 그러니까 저처럼 차라리 여러 과목을 하더라도 하루에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과목을 아주 깊이 아주 인상 깊게 그렇게 볼 생각을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좋아요. 우린 나약해서 스스로에게 이런 장치를 둬야지 잘 되거든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책의 중요한 부분을 형광펜이나 색 볼펜으로 어떻게 표시하는 것이 좋을까요? 아, 이거 색깔 쓰는 건 매우 좋아요. 색깔 쓰면은 25% 암기가 더 높아집니다. 저 나름대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책이 너무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요. 아, 지저분하게 하면 안 돼요. 예, 나름대로 그 색깔에 대한 규칙이 있어야 돼요. 그게 그걸 지키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저는 처음에 사실 어떻게 했냐면 책 처음 볼때 저는 지울 수 있는 연필, 샤프 연필 뭐 이런 걸로 해요. 첫 이로 이래둑대. 그리고 그 다음 때는 이제 까만 볼펜으로 한 번씩 밑줄 치고, 그 다음에 빨간 볼펜 치고, 그리고 또 약간 색깔 있는 것도 치고, 형광펜 치고 이래요. 똑같은 걸 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점점 더 붙여요.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에는 형광펜도 있고, 빨간 펜도 있고, 까만 펜도 있고 뭐다 있어.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점점 이제 회독이 높아지면서. 어? 그리고 문제도 풀고 그러면서 뭐가 더 중요한지 알잖아요. 자기도. 그러니까 그럴 때 스스로 기본서에 표시하기를 중요한 게 뭔지를 더 티가 나게 그렇게 표시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. 한번 그 색별로 또 형광펜이나 볼펜 여기 전체에다가 규칙을 좀 만들어 주세요. 어떤 거는 이래둑대, 어떤 거는 무조건 외울 거, 뭐 이런 식으로 해두시면 좋아요.